네, 이번엔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다음 주 신나는 수익을 노려볼까요? 차트로 차지하는 차이나는 수익, 다 함께 차차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급등 타이밍 강승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쪽이다라고 하던가 여러 가지 이제 차세대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이제 일론 머스크와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가지고 우주 산업 관련된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가득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계열사가 스페이스X 쪽으로 위성 발사를 넣었죠. 그러면서 해당 부분 부각이 되게 되면서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차세대 산업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우주 산업 계열사 같은 경우는 내년 상장 추진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일부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올해 이제 초반에 상승세가 진행되고 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눌림목이 진행이 됐었죠. 눌림목 구간에서 접점을 잡고 나가지고 3개월 정도 바닥에서 진행이 되다가 이 눌림목의 고점 구간을 강하게 이번에 우주산업 모멘텀으로서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좀 상승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곧바로 상한가 급등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추가 상승을 위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조정 캔들이 나타나지고, 대신에 이제 이 조정 캔들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양음양 패턴으로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로 수혜를 받고 있었던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 하나인 비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당선 이후로서 강하게 이제 시세 구간이 나타나지고요. 그 이후로 이제 조정 캔들로서 양음이 나타나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죠. 양음양 캔들에서 이제 좀 핵심은 같은 캔들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양음, 그 다음에 이제 급등까지 양음양 캔들로서 강하게 이런 이제 시세 구간들이 나타날 수가 있었겠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들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잡아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시초가 이하로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지금 현재 이 급등 나왔었던 몸통의 중단 구간, 이런 장대양 공구간의 중단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저점을 마련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 부분 이제 손절가를 잡고 계시면서 목적가는 위쪽으로 3만 원 구간 잡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승주 대표의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한글과 컴퓨터 목표가 3만 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IT 모멘텀이 증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겠죠. 아직 이제 전면에 나서고 있지는 않겠지만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원전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원전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대명사로 보실 수가 있는 부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2050년까지 원전 3배 증설 계획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당선 전후로 해가지고 조용했었던 주가가 지금 이제 움직임이 격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해당 고가 구간들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이제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한 달 정도 계속 고가 구간에서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해주고 오늘 이제 은봉캔들까지 돌파 이후에 지지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때 2016년 당선 이후로도 17년까지 계속적으로 원전 관련된 기업들,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었겠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후로 매물대 지금 현재 이 고가 구간을 돌파를 하는 과정에 이 고가 구간을 돌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물대 소화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재돌파까지 진행이 됐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 돌파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신고가 랠리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전략 잡아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초가 이하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서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이번에 현재 이제 돌파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2만 원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구간 돌파를 하게 되면서 2만 7천 원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승주 대표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탑5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강승주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레몽레인이 수익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50% 가까운 탄탄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30에서 40% 내외에 아주 탄탄한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급등 타이밍, 역시 타이밍을 잘 포착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우선 이 안에서 저희가 리뷰를 들어볼 종목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트럼프 수혜주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부각을 받은 종목이 이화공용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트 보면서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당시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이 여기 7월달, 8월달 구간에 있어서 1차 상승세가 나타나고 N장 파동의 눌림목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통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이 정도 자리에서 위치를 하게 되는데 9월이나 10월 시장이 안 좋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자리가 지금 크게 이탈이 된 겁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보다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과하게 매도가 됐다. 그래서 반매도 상태다라고 저점 매수세가 이제 기대가 돼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축 수혜를 받아주게 되면서 급등 구간 나타나게 되면서 좀 이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때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었던 부분이 3,500원 자리였 딱 이 구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현재 지금 자료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떤 자리냐. 이 전고점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저항을 돌파를 하는 게 한 번에 돌파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N자형 파동이 진행을 하느냐. 1차 파동 이후에 눌림목이 진행이 되고요. 한 차례 전고점을 소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매물세 소화 이후에 전고점 돌파 부각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화공영에 대해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정비해 주셨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주 주목해볼 차차차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고요. 급등 타이밍 강승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